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괴물을 잡으러 왔습니다. 괴물 잡으러 한번 가보시죠. 이곳은 바로 나로도입니다. 민어 낚시를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민어 하면 먼저 조기, 부새, 백조기, 수조기 등과 함께 민어가의 대표하는 생선인데요. 지금철이 제철입니다. 가장 비싼 어종에 도전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대물 만나보시면서 채비법 낚시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평일인데도 손님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나로도가 사실 철마다 주꾸미, 갑오징어, 문어, 민어 등까지 상당히 많은 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레전드 오에서 오늘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ere we go!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수질 낚시는 사실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쉬운 낚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 채비를 먼저 알려드리면 문어떼나 농어떼 이상 되시면 돼요. 빅사이즈 들물기 때문에 릴은 소형 스피닝릴보다는 중형급 베이트리를 쓰시는 게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피닝을 쓰시려면 8,000번 이상을 쓰시면 되고요. 합사는 3호 이상을 쓰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생미끼 외수질 낚시 채비를 사용을 하고요. 바늘은 세이코 바늘이라고 하죠. 농어 바늘입니다. 농어 바늘 22호 이상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미끼는 생새우를 끼워서 합니다. 살아있는 이렇게 새우를 써요. 벌써부터 한 마리가 나옵니다. 벌써부터 고기가 나오고 있는데 채비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비를 하고요. 봉돌은 뭐 조리에 따라 선사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30포에서 40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류가 좀 빠르게 되면 목줄을 좀 길게 쓰시고요. 오늘은 조류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는 그런 날입니다. 자, 미끼를 이렇게 답니다. 생미끼 새우는 이렇게 죽지 않도록 머리 끝에를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수질 낚시는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약간만 띄우는 민어나 백조기, 조기 종류들은 바닥층에서 회유를 하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조금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배가 천천히 흘러가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미끼가 살아있는 듯이 움직이게 옵니다. 자, 바닥에 대었고요. 무게만 살짝 느끼고 살짝만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입질이 한번 왔어요.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왔어. 백조기. 에?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이야, 좋다. 예스! 와우! 사이즈 좋습니다. 대물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 들어가서! 백조기하고 미나하고는 힘 쓰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백조기가 훨씬 힘이 없습니다. 디아 글리치. 네, 걸렸습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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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쓰는 거 보니까 이거는 민어 같네요. 백조개하고 민어하고 힘쓰는 게 다른 거. 이야,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습니다. 자, 이번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흐르고 철수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괴물을 찾아서 아쉽게도 저는 괴물을 잡지는 못했지만 민어 낚시 오늘 즐겁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좀 먹기 힘든 고급 생선입니다. 이 고급 생선들이 이 마리수도 콱콱 잡혀주고 씨알도 큼직큼직한 민어들이 잡혀주니까 정말 재밌는 민어 낚시를 오늘 했던 것 같네요. 이 외수질 낚시는 큰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여성분들 또 낚시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제철 민어 낚시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Ин, мане, мчем, сидомо, наго. Сами видим, как мы сидим. Потом мы сидим, да.